왜 와이파이 잡았는데 약해? 뭐야 이게? 와이파이를 잡았는데 신호가 약하네? 와이파이가 약한 건가? 와이파이가 신호가 좀 약한가요? 5G 들어가면 약한가? 어. 5 그냥 또 빨핀 뜨는데? 그러게. 그냥 어떤 거 할까요? 5G 말고. 버퍼 있나요? 있어. 아니 빨핑인데 방송은 돼. 버퍼 있나요? 근데 움직이면 또 도망가니까. 아니 빨핑인데 버퍼 방송. 움직이면? 그럼 어떻게 하죠? 버퍼 있나요? 근데 움직이면. 다른 데 가자. 어? 다른 데 가자. 지금 없어요? 다른 데로 옮기자 가자. 아니야 그럴 바엔 안 하지. 빨핑인데 여러분들 방송이 잘 되거든? 그냥 켜놓게. 어차피 모바일로 오늘 할 거 아니니까. 그치? 아니 너무 뿌예. 그렇지 않아? 그래. 왜 지하원이한테 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상황을 얘기해 준 거야. 내 의견을. 오늘 상황이... 모바일로 안 하고요? 항상 나, 나까지 보여주고 있는지 몰랐어. 아, 상관없어. 여기 오늘 이렇게. 됐지. 이렇게. 어 그래? 나 얼굴 좀 어떻게 좀 해. 이거 아~ 아름이 부르지만 알아서 해주는. 향준마입니다. 아니 향식이에요. 향식입니다. 향식아 그래도 이제 온 국민이 보는 방송이니까. 예. 와 온 국민이 봐요? 어. 유명하시다. 표준어 좀 써줄래? 저 이때까지 설마 쓰고 있었는데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이거 저 사투리 안 썼는데요.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이거 딱 이상해. 이것도 미안해 살려줘 한 번만. 나 좀 어떻게. 나중에 다시 찍자. 아 오늘은 저 그거 안 하죠 여러분들. 오늘은 스타 그거 안 하지? 언니만 올려줘. 나 이거 너무 그거야. 어 그러니까. 너무 나. 와 세인츠오브 아직 있어? 무슨? 너랑 같이 만났었잖아. 맞아 맞아. 창원에서. 세인츠오브 오빠가 뭐야? 부산에서 오셨잖아. 와 아줌마 오빠? 야 내 방송 대단하다. 근데 오빠가 뭐 아직 보는 오빠 진짜 많더라. 모정 꼭 보건 아니면 죽었거나 뭐 그런 거지. 말넘심 사삼 늙어서 진짜로. 아 진짜로 자연살. 아 진짜? 어 아 진짜야.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14년을 하니까 진짜. 그러네. 어 자연사 하신 분들도 있어. 그래서 그러려니. 아니 여러분들 마이크는 안 들어가 진짜 좋아요. 뭐지? 무슨 얘기 하려고? 여기 내 괜찮으면 어쩔 건데?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내 손짓이 아저씨 같다니? 됐지 됐다 됐다. 아빠 지한이 말 이렇게 잘했지? 잘했지? 아 나한테 지한 얘기 하지 마. 짜증나. 왜? 아니 그런 일 있어 옛날 어제 남도 가서 매생이 먹는데. 어우 지겨워 언제까지 해? 아니, 시청자들이 좋아하잖아. 아 그 어제 그러니까 방송 그것도... 켰었어? 아니 아니 지겨워. 매생이 존나 매달해. 그래 갖다 줬잖아 생일날. 먹여줬잖아요. 그래 풀었습니다. 근데 뭘 또 갑자기 또 싫대. 왜 아! 왜 싫다 그래. 어? 아, 좋아해줘. 싫었으면 불러. 좋아하기로 했잖아 서로. 진짜야? 사귀겨?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결혼해? 그것도 아니고. 대박. 대박. 지한이가 그러긴 너무 늙었어 이제. 몇 살이야? 말을 그렇게 해. 뒷방이다. 어? 그러면 이 친구들은 아프리카에서 BJ 개인 방송을 하면서 골프를 계속 하는 친구들이에요. 아, 진짜요? 필드도 네,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형님을 너무 뵙고 싶을 때 그래서 아, 오늘 형님 유튜브 채널과 네. 어떻게 보면 이 아프리카 BJ 분들과의 어떤 좀 약간 콜라보 느낌도 나고. 오, 네, 형님도 오신 김에 아프리카 좀 즐기시고. 아, 네. 네 처음에 가서 아프리카를 네. 그때 예전에 했을 때 한 적 이후에 아, 그때 진짜 옛날인데 옛날에 저기 그때 어디였지 무슨 준호 형 네. 네, 뭐 도와주신다 그랬을 때 아, 맞아요. 그때 고마워가지고 저도 너무 즐기고자 네. 커피 드세요? 네, 주시면 먹겠습니다. 네. 그냥 커피 한 잔 맨전 것도 이거는 그냥 대기방송 형 그 유튜브 라이브처럼 따뜻한 거 먹고 싶어요. 네. 따뜻한 거 하는 거 먹고 있을게요. 네, 인사 좀. 인사. 네. 아, 이게 방송에
형님 근데 진짜 안녕하세요.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너무 동안에 있어. 아프리카 초짜 네 형님입니다. 네 어색해서 죄송해요. 형님 올해 몇 살인지 알아? 아니 뭐, 모르지. 몇 살이세요? 80년생. 올해 43살입니다. 야 거짓말 진짜요? 지코 형이랑 동갑이네. 어? 응? 맞잖아.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등장이 다소가 나세요? 아니 처음이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실수할까봐. 아니 형님 어. 너무 웃겨. 네. 형님 지금 유튜브 채널 개설하신 지가 한 4년 다 돼가요. 내년 2월이 4년. 그러면 형님이 4년 전에 그 유튜브 골프 채널 오픈했을 때는 거의 남들 안 할 때. 그쵸 그쵸. 그쵸. 네. 남들 안 할 때 일이 없어서 한 거예요. 네. 아무 지금 일이 일이잖아요. 아, 일이 아니고 지금 뭐 김구라 선배님, 네. 뭐 김국진 선배님 계시고 그 밑에 탑 5 안에 들려 노력하는 노력하는. 네. 1등이던데 형님. 네. 미우새 감사합니다. 잠깐 나오니까요. 네. 아니 제가 형님이랑 접촉을 9월 달부터 했는데 이미 뭐 11월까지 지금 어. 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거의 내년 1, 2월까지 막 스케줄 벌써 차 계시죠? 그 정도는 아니고 12월까지. 네. 네. 왜냐면 겨울에 많이 찍어놔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울 때는 못 촬영하니까 막 이렇게. 그래도 형이 막 좋아하는 골프로 약간 수익까지 되니까 되게 행복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잘 될지 모르고 했는데 네. 10개 일 벌려서 하나 잘 된 겁니다. 네. 맛있습니다. 뭐 드시는 거예요? 복수수 아이스크림. 당이 떨어져가지고. 네. 나이가 먹으니까 당이 떨어져. 여기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늘 이분들하고 또 친해져요. 그리고 이 셋 중에 한 명이 말하지 마봐. 한 명이 오늘 형님이랑 같은 편이 될 거예요. 2대2로. 어. 저는 골프의 골자도 몰라서 어. 저는 오늘 그냥 MC고 어. 이 중에 한 명이 형님이랑 편을 먹는데 그 이유는 이 중에 한 명이 가장 못한대요. 네. 근데 저희가 막 다 엄청 잘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 구력이라 하나? 골프 경력을? 1년 어 그래? 셋 다 1년이야? 네. 근데 가운데 분이 네. 제일 못 칠 것 같아. 어? 아 진짜요? 왜요? 표정이 네. 우거지 상을 하고 있어요. 표정이 썩으셔가지고 네 골프 얘기 나오니까 네 어, 맞아요. 이렇게 웃고 계시다가 골프 얘기 나오니까 정답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 맞아요. 가운데 있는 잉지한 양이 오늘 형님이랑 네. 그러니까 팀을 메울 거고요. 거기서 다 거긴데 그 중에서 꼽으라고 하면 얘가 제일 못쳐가지고 진짜 저희가 막 잘 월등하고 막 이런 네 거. 저도 그렇게 잘 치지 못합니다. 실례지만 아. 네. 형님 한 10년? 13년 정도. 13년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평가해? 뭐 에버리 볼링으로 치면 에버리지가 뭐야? 라벡. 라벡? 당구로 따지면 한 300, 400 정도 치는. 형님이요? 네, 당구로 치면. 아 그러면은 저기 프로는 어느 정도 치는 거예요? 골프? 프로는 500 이상 쳐야 프로인데 저희 이제 300에서 400 치는 거죠. 형님이? 300 정도? 그럼 준프로 정도라고 보면? 아니요, 그 정도 아니고 그냥. 그냥 아마추어 치고 좀 잘하는 아마추어.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추어 중에서 상급. 상아마. 어, 한 78개 정도가 핸디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78개 핸디가 뭐야?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 당구로 300 마세이 정도 아~ 찍을 수 있는 정도에 아~ 뭐 띄우고 뭐 이 네. 정도 벙커 뭐 좀 잘 탈출하고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약간 아프리카 BJ 상으로 치자면 옥규 어. 닮았지. 갑자기 누구 닮은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아, 아프리카 세계에 있어요. 그 인물들이. 인물들이. 프로게이머 네. 출신인데. 아, 옥규. 네. 제가 아프리카를 못 봐가지고. 어우, 몰라서 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정상입니다. 당연하죠. 유튜브 일만 하고, 집에는 다 애기 보고. 애기 너무 귀여워요. 네, 애기가 중학생 막. 첫째가 중학생이에요? 네, 중학교 2학년. 저보다 커요, 이제. 최근만 해요. 딱 몸매가. 어? 중학생 그 때? 태경이가 진짜요? 아들? 네 아들이 다행이다. 네. 어? 몸매가 이렇다고요? 얼굴도 좀 비슷해요 우리 아들. 아니야 아 진짜로 아 제가 봤는데 많이 좀 아들이 먹방 아니, 눈이 커요 우리 아들이. 아, 네 쌍꺼풀도 진하고 이렇게 아들, 생겼대요 아들 네. 우리 큰아들이 네. 아버지라고 예. 네 그래요? 어. 저에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네. 근데 몸매랑 이런 게 좀 비슷해요. 잠시만요 저희가 사실 지금 아직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님 한번 각 좀 보기 위해서 형님이 드라이브를 한 번만 아 그래요? 네네네. 보호대를 한번 차고 네네네네 왜냐면은 잘 못 쳐요. 이게 또 방송 들어가면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아, 우리가 볼링 방송할 때로 치면 미리 좀 연습구 그치 그치 예. 한번
왜냐면 저희가 화면을 봐야 돼요. 방송 나가는 화면을 봐야 돼가지고. 네. 나이가 있어서 보호대 좀 차고. 보호대가 있어요? 그래, 골프를 뭐 어딜 보호해 골프는? 이 엘보가 안 좋아서. 아~ 네. 아니 누가 뭐 골프채로 때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오면 다 그쵸, 그쵸. 뼈가 근육이 없으니까 이게 다 뼈로 오거든요. 그래서 뼈를 보호해야 돼. 근데 근육 없다는 말이 왜 이렇게 신빙성이 있지? 오늘도 인바디 체크했는데 근육이 없더라고요. 골프 말고 다른 운동은 안 하세요?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아. 아니 내가 아는 건데 홍인규 선배는 지금 되게 잘 나가는 선배인데 오늘 기운은 되게 무명 개그맨의 기운이. 처음 오니까 저희 쪽 오면 좀 까불 수 있는데. 네. 아 형님 네. 여기 형님 똑같아요. 아, 다 유, 우리 똑같아요. 저희 다 유튜브 하고요. 아, 그냥 네. 유튜브로 치면 라이브 킨 거예요. 아, 네. 네 맞아요. 무슨 뭐 형님 여기가 너무 막 그렇게 안 하는 거라서도 또 초면인 분도 계시고 어리시잖아요. 안 어려요? 네 저희 안 어려요. 네. 우리 중에 저랑 따당 차이 날까 봐. 우리 중에 20대는 없습니다. 아 네. 진짜? 네. 동안에 싶다 이분들도. 우리 중에 사실 형님이 제일 어려 보이고요. 그렇죠. 네. 더 어리신 분. 아 여기 다 올라오네요. 뭐 편하게 해주세요. 뭐 나이 많아요. 저기 다 30대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예, 예. 30대다. 예. 아이고 10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편하게 감사합니다. 까불어주세요라고. 네. 야 근데 유튜버 분들하고 하니까 그게 안 좋네. 뭐? 우리 BJ들은 재방송으로 열리잖아요. 최근 채널로 와주세요 하고 알림을 보낼 수 있는데 맞아. 유튜브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나 지금 비용은 켜놨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는 알림을 보내는 거거든요. 네. 아, 근데 또 싫어할 거야. 또 인규 형님 구독자분들은. 아무래도 또 플랫폼 옮기면 귀찮으니까. 맞지 맞지. 네, 좋습니다. 저희 자 이렇게 보호대 다 찾았어요. 네 보호대 찾습니다. 아, 네, 이제. 네 준비 되신 거예요? 네. 네 그럼 좀 빨리 좀. 죄송합니다. 네. 아니 옥수수가 더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 다 채웠어요. 아, 뭐 음식이라도 좀. 약집 하나 먹었어. 약집이야. 무슨 약이에요? 집중력 강하지. 나이가 먹어서. 아니 맞다 형님. 막 이렇게 필드 같이 나가다 보면 뭐 회장님들 뭐. 형님 잠시만요. 속을 썩었어요. 제가. 아니 건강 관련 정보는 되게 많이 받으시겠네 형님. 그럼요. 이게 제가 아프면 아이 세 명이 또 학원을 못 다니니까. 커피도 시원하고. 네, 아프면 안 돼서 따뜻한 거 나이가 먹어서. 잇몸 때문에. 아니 이가 시려서 차가운 거. 그러게 너무 아까 옥수수 아이스크림을. 아 근데 몰라 좀 이따 우리 선배님 좀 편해지시면 그치. 또 그때는 좀 이따 장비 자랑도 한번 들어보자고. 아니 장비는 뭐 그냥 잘 못 치는데. 보여주세요. 그 공태현 프로님이랑 네. 그분은 진짜 우리나라 제일 멀리 치는 분인데. 맞아요. 잠깐만요. 어, 여기 좀 치워줘. 아니요, 아니, 네. 들어주시라고. 이 정도면서 들지? 오. 오. 아니에요. 오. 잘 못 쳐요. 근데 채팅창도, 오, 벌써 막. 어디 소리가 들어가나? 와! 미쳤다! 와! 와, 미쳤다! 비거리. 100. 200? 우와! 캐리 206m, 비거리 와, 220m. 태연 프로님은 300 정도 차요. 네, 맞아요. 그분처럼 칠레다가 엘보 이런 데가 다 나간 거예요. 화면 저 봐두고 계시죠? 네네. 야, 벌써 시작 전인데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오우, 소리가 명쾌하다. 근데. 근데 니네 뭐 방탄소년단 팬미팅 온 거야? 아 근데 골프계 형님 약간 진짜 그 아이돌 아닌가요? 아니야. 제가 알기로 아니야. 그치? 골프 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형님이 거의 타방 그 40대 50대 저희 네. 남자분들이 90%예요. 아 50대. 아니 근데 형님 뭐 이렇게 네. 필드 이렇게 나가면 네. 구독자입니다. 뭐 잘 보고 있어 이런 얘기를 그쵸. 되게 많이 들으시죠. 많이 예, 해주시죠. 골프장 가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유튜브 구독자 주 연령층이 30, 40대? 40, 50대 남자분들이 90%. 그러면 40, 50대 남자가 90이라는 건 이게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소비 계층이니까. 그렇죠. 유튜브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좀 후원이라든지. 아,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선물을 개인적으로 보내준다든지. 그런 거 많이. 오. 좋습니다. 아, 네. 다행히 잘 걸려가지고. 아, 그래서 네. 뭔가 구독자들 대상으로 할 때도 좀 이렇게 말투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래도 다 형들을 좀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약간 좀 착해졌어요.
왜냐면 걔 원래 그 예전에 방송할 때는 막 야한 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유튜브는 골프다 보니까 매너 없고 싸가지 없고 막 또 깐죽거리다가 욕을 많이 먹어서 많이 착해졌어요. 맞죠? 오늘은 좀 풀어주셔도 돼요. 그럼요. 근데 이게 갑자기 텐션이 안 올라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네. 조금씩 선을 넘을 테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네. 아까 솔직히 저희는 공태현 프로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분은 비거리가 되게 잘 나가거든요. 네. 별로더라고. 아, 아니. 아니, 궁금한 게. 편하게 해드리려고. 지금 홍인규 형님의 골프 채널에 제가 보니까 되게 많은 셀럽 분들이 나오셨던데. 맞아요. 형님이 봐도, 지금 봐도 내가 4년 동안 골프 채널 하면서 모신 셀럽이나 많은 인사들 중에 너무 자랑스러운. 야, 이분을 내 채널에 모셔서. 우선. 네. 유튜브 최초, TV도 안 나오는데 응. 유튜브 최초로 김내원 씨. 배우 김내원 씨. 예. 300만 조회수. 골프에서 300만은 네. 거의 한 1000만 정도. 영상 하나당 기준 한 20분? 아니, 1시간. 그럼요. 1시간인데 평균 시청 시간이 한 25분 정도 돼요. 와, 지속 시간이. 그러면 진짜 대단히 길게 본 거거든요. 수익으로 따지면 웬만한 유튜브가 1000만 정도 찍힌 정도 효과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김내원 씨도 있고 또 이렇게. 그리고 네. 이거 비밀, 여기서 최초로 말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뭘 최초에 미리 공개된 거 아니에요? 아니, 공개 안 됐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찍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아! 네. 최초로 우리 네. 후배님. 네네, 최근. 내가 선배, 누가 선배요? 예? 나이가 아니 그래도 먼저 데뷔했을 수 있잖아요. MBC 선배님 개그 보면서 개그맨이 꿈꾸는 거예요. 아예 그래요? 몇년 데뷔세요? 07 데뷔니까 KBS로 치면 원효영이랑 동기예요. 김준현 네. 22기 19기 장동민 유세윤 네, 19기 네. MB, 그 KBS 19기 황금기 있어요. 유세윤 뭐 장동민 유상문 여기 네, 또 홍영규 네. 안어범 네. 안상태 뭐 김대범 형님 네 맞아요. 네. 안영미 동기 그런 네. 3년 후배고 네. 김원효 동기구나. 네네네네. 김준현, 김원효, 예, 뭐 박성광, 박영진, 김지호. 거기 또 22기가 또 황금기 쓰고. 저는 MBC를 봤다 떨어져서 KBS로 왔거든요. 여기 KBS는 안 보고. 아니, 저는 SBS 떨어지고 MBC를 봤는데 네, 붙었죠. 아, 예. 저는 SBS 떨어지고 MBC 떨어지고 근데 KBS. 근데 지금 저희 이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같이. 아, 같이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끝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누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냐고요? 얼마 전에 맞춰보자. 네. 맞춰봐. 네. 제일 핫한 사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사람 분야 그래도 골프 쪽에 골프 쪽에 핫한 사람 골프 쪽에 제일 핫한 사람 방송에도 안 나오고 박세리님. 자 우리 박세리님은 뭐 나오시죠? 요즘 핫한 게 아니고 안 나오신 분. 아, 골프 쪽이에요. 연예인이 없어. 아예 안. 그래. TV에도 안 나오는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연예인이 아니지. 프로님이다. 그렇지. 아니. 대회에서. TV에 나오지. 근데 골프로 스윙이 공개가 안 됐어. 어? 최초. 아. 누구요? 아,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다 봤어. 너무 재밌어 가지고. 강호동 아들 강시훈 님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요. 이근대 골프장을 갔는데 난리가 났어. 골프장이. 왜냐면 촬영날 그 전날 이게 대박이 나서 다음날 최근에 영상이 대박이 나서 네이버 검색어가 없으니까 골프장을 지금. 갔는데 대박이 났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 남자예요? 촬영을 10월쯤 했을 거예요. BTS. 월? 10월? B. BTS. 아니지. 최근에 대박 났는데 방탄은 아니지. 네, 최근에 대박 나서. 최근에 뭔가 영상이 뜬 거. 맞아요. 오, 힌트가 올라오고 있다. 어? 손석구. 어? 지금 한 명 올라왔어요 지금. 손석구다. 진짜? 에이, 거짓말. 손석구는 너무 오바지. 손석구님은 골프를 안 치실 거예요. 평정. 맞았습니다. 역시 누구가 깜짝민 수리남으로 수리남으로 목사님이 대박이 났는데 아 근데 형님 황정민 배우님은 지금 올타임 레전드인데 나는 요즘에 뜬 사람이지 않았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최근에 수리남이 전현무사님 근데 그것도 거기에서 그 골프 치는 장면이 하나 나와. 아 맞네. 맞아. 그 목 따고 있는 사람 그 맞추려고. 네 맞아.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골프에 나타났는데. 수리남 초대박이 난 상태에서 나와서 골프장이 난리가 났어. 아 그러면은 진짜?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정식으로 홍인규 채널에 모신 거예요? 한 세 달 전에 모셨는데 네. 그 기다리면서 수리남이 대박이 나서 내 촬영 때 온 거야. 어머. 그러면 언제쯤 공개되나요? 그거는 이제
황정민 형이 다른 영화를 개인 소장에 돈 얼마나 썼는데. 네. 다른 영화가 나올 때 맞춰서. 네, 그 다음 영화를 또 개봉하시거든요. 야, 이것도 있구나. 배우들이 나오면 유튜브 공개 시기가 딱 조율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네. 뭐 이 개인 소장. 아, 재밌다 이거. 농담이에요. 네. 황정민 씨가 절대 논란 같은 게 없기를 바라시겠네요. 그러네. 아, 큰일 나죠. 아, 그럴 일이 없으니까. 아,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야. 그럼 진짜 개인 소장이지. 궁금한 게 혹시 이렇게 하실 때 아무래도 개그맨. 그 생각은 안 해봤었네. 그럼요. 계속 연락하면 형님. 어디세요, 형님? 네, 대리하시고요. 아, 막 해서 뭐 해야 돼요. 저희는. 네. 아, 중간에 이거 스윙하다가 막 찍찍찍찍 뭐 이런 얘기하고. 그치. 갤러리들 사진 찍으면 막. 그때 뭐, 그래. 뭐 스윙에 사탄이 꼈다. 이런 얘기하고.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최소. 대박. 그리고 구독, 좋아요, 들어와, 들어와. 아, 이거 또 해주셨어요. 네. 해주셨어요? 네. 오. 최초로 원래 그런 거 안 하는데. 아. 아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구독자가 지금 오늘로서 몇만 명이죠? 지금 27만 1000명. 근데 넘었어요. 보통 우리가 유튜브 구독자면 유령 구독자가 좀 있잖아. 근데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딱 27만 명이 진짜 거의 다 활동하는. 거의 구독자 수가 정말 잘 안 올라요. 네, 한 달에 한 3,000명?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 그리고 골프 인구를 생각했을 때는 맥시멈이 저는 한 30만이 아닌가. 전 세계 1등이 150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왜냐면 골프 인구를 감안을 해야 되니까. 전 세계 네. 영국에 계신 유튜버 1등이 150만. 제가 봤을 때 타이거 우즈 형님이 유튜브 정도 해야. 그치, 그치. 그래야지만 500만 넘고. 넘죠. 네, 1000만 네. 넘고. 자, 그러면은 우리 홍인규 형님의 방금 또 드라이브를 했으니까 향이부터 해가지고 저 우리가 화면을 또 보기 위해서 아, 네. 저희가 아까 오디오 리허설 끝났는데 아 그냥 화면 리허설용이에요. 다 1년 정도 하시고 골프를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다들 이거 골진력. 돌저스. 네. 그렇죠. 골저스. 저희가 하는 아, 그 아. 크루를 만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아, 골저스라고 저희가 이렇게 여섯 명이서 있는데 오늘 만약에 형님이 우리 아프리카 맛보시고 또 괜찮으시면 맞아요. 형님도 또 우리 골저스에 한번 또 출연해 주시고 형님 채널에 언제든지 또 한번 맞아요. 심지어 벌칙녀 이런 걸로도 등장 가능합니다. 정식 입장 말고 준비 다 돼 있어요. 네. 저 캐디 진짜 잘해요. 가능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 캐디 할 수 있어요. 운전 잘합니다. 운전 정말 잘. 저희는 잘 치시는 분들만 촬영해서 저도 잘 안 쳐요. 못 쳐가지고 잘 죄송해요. 마이크 차고 하시죠. 뭐 언제 치라고? 아 지금 쳐 지금 쳐 쳐 쳐 쳐 나? 쳐. 어. 아 치면 돼? 응 아 개빡쳤다라고 아 왜냐면 이제 남편분이 네. 또 방송하는 분인데 아 진짜 그분이 부럽다 뭐 이런 거죠 아 네. 와 대박 이 정도면 오 잘 치시는데요? 그래요? 임팩트가? 아, 얘 잘한단 말이야. 야, 진짜 제일 잘해요, 제일. 근데 소리에 비해 멀리는 안 나갔는데. 네, 힘 안 줬어요. 근데 힘 줘서 해봐야죠. 다시 한 번 해봐요. 그래, 패를 감추지 마라. 힘 줘서 해야죠. 와. 아니, 근데 홍인규 선배님. 네. 전 개인적으로 반 쓰신 바 시는 거. 이거 골프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스크린은 괜찮죠.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까신다고. 아니, 그래도 홍인규 씨 만나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복장 같은 그래. 거 오셨어야죠. 우리 형님도 골프하네. 네, 골프하시나? 그래. 네, 저희 다 골프한데. 그쵸. 기본이. 네. 기본이 네. 너무 안 돼 있다. 아, 보드화 아닙니까? 키가 크시니까. 네. 미안해요. 네. 아, 스크린이라. 스크린은 괜찮아요. 그쵸. 이제. 저 반스가 하체 운동할 때 진짜 좋은 운동화입니다. 아 어, 맞아요. 네, 저 접착력이 좋아서. 근데 좀 치시면 안 돼요? 아, 네. 미안해요. 고마워요. 아, 이거 차시죠? 미안합니다. 차고 네. 마이크를 좀 차고 할게요. 차고 하다가 오디오가 만약에 움직일 때 버스락거린다 그러면 그때 또 해결하는 걸로 유드릴게요. 레디? 네. 임지한 씨. 네. 아, 네. 와, 그래도 젊은 방송이라 채팅이 막 올라오네요. 저희는 이렇게 많이 막 올라오시는데 이건 채팅이 안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네. 좀 이따 이제 본방 시작되고 이러면 아. 네. 젊은 방송. 네. 저희는 이제 채팅이 다 느리셔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유, 그렇죠 형님 팀이에요 네. 형님 팀. 네. 이렇게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잘 커버해 보겠습니다. 커버하셔야 돼요. 네. 아 참고로 형님 오늘 상금도 있습니다. 이미. 어 진짜로? 네. 대박. 출연료 외로 상금이 있기 때문에. 와 출연료도 있어요? 이건 아니다. 출연료 잠깐만. 야 잠깐만 이슈다. 비상! 비상! 제가 지금 홍인규 비상! 이제 씨라고 그냥 편하게 홍인규님에게
형님 오늘 출연료 말고도 상금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지금 눈이 이렇게 되셔서 오. 출연료 선배님 그러면 출연료 없이 나와주신 거예요? 그럼 저 예전에 도와주셨잖아요 저희 그 뭐 홍보해준다고 아 제가 분명히 섭외할 때 네. 선배님 제가 출연료도 책정을 했습니다라고 카톡을 했는데 그거를 저 몰랐어요 그럼 제가 그냥 그 출연료 먹어도 돼요? 나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 예전에 저는 이분들 오시는지도 몰랐어요 예전에 아, 개그맨 김준호 씨를 도와줘가지고 아 이거 언제적이에요? 그 제가 북코페 때 네 북코페 홍보 왜 그때 엄청 잘 나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군이 1등일 때, 네, 그때 저희를 도와준 거 잊지 않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약간 피식대화처럼 개그맨 네. 후배인데 인터넷에서 잘 나가. 맞아, 맞아. 네. 최군이랑 한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네. 그때 저희 그 코미디 페스티벌 홍보해줘가지고. 정말 옛날인데. 아유. 그래서 나는 무조건 간다. 아, 그런 아니야. 마음으로 왔죠. 아닙니다. 네. 어쨌든 오늘 또 파이팅 해주시면 네. 또. 근데 막 가지. 아까 네. 포스터 보내주셨는데. 네네. 네. 여성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아 네. 아 형님 약간 좀 유부남이어서 그런 활동 제한이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 아 어쩐지 형님이 오셔서 텐션이 아내, 예, 아내도 있고 또 애가 중학생인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 여성 게스트가 있는지 모르고 오셨나 봐 아, 나랑 둘이 한다고 생각했나 봐 왜 얘기를 안 해줘 네 잘못 아니야? 왜 이렇게 일을 똑바로 안 해? 아, 난 당연히 알 거라고 예. 어떻게 아셔? 그럼 네. 형님 어떻게 지금 급하게 취소를 할까요? 아니, 할까요? 제가 약간 거리 두면서 잘 해볼게요. 아니요 저희가 네 저희 아들도 지금 보고... 네, 중학교 2학년이고 이게 아프리카 세대니까 아, 네. 네, 롤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아. 롤하고 있을 거예요. 맨날 아. 주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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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제는 발로란트 하고 있고 아. 네, 발로란트 네. 다 있네. 계속 게임하는 애들이라 네. 제가 네. 어릴 때 게임만 해가지고 너네도 마음껏 해라 예전에 우리 네. 선배님이 스타원이었나요? 맞아요 스타원 오. 아, 개그맨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했죠? 그 기열이 형인가요? 뭐 아니 유상무가 잘했어요 유상무가 아 맞다 네. 유상무 형이 적으로 막 계속 야.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형님 처음부터 골프를 하셨던 건 아니고 개그 콘서트 하시다가 어느 코너 하실 때 골프를 처음 시작하신 거죠? 그게 그 네. 김준호 선배가 네. 그 도박 사건 터지고 아니, 죄송한데 이제 대중들은 많이 잊었거든요. 아 예, 그 대인기 피증이 생겼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사건 터지고 사람 만나면은 약간 왜요 왜? 아 그렇죠 이게 아 이게 소 팩트니까. 네네.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사람들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아. 그때 골프존이라는 게 처음 생긴 거예요. 아 그때서. 예. 네. 그때 처음으로 스크린 저건 뭐냐 그래서 뭐, 룸도 있고 뭐 노는 겁니다 해서. 아 그럼 절로 숨자에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숨은 거죠 정명훈 씨, 저, 김준호 씨 아 심지어 정명훈 씨랑 홍인규 씨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보스가 가니까 따라가야죠 아, 네. 그러면 지금의 홍인규의 골프 채널을 있게 만든 어떤 시발점은 김준호 선배의 그쵸? 어떤 잘못된 손가락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 야 이게 좀 웃픈 얘기네요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골프를 처음 접하신 거예요? 개그맨들이 그 깍두기 형님들이랑 많이 친했어요. 행사를 하다 보면. 네, 왜냐면 네. 여기 깍두기 형님들 네,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개그맨들이 깍두기 형이랑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게 깍두기 형님들 행사가 많아요. 그렇죠. 이 동생들 막. 나 인규야 어디냐? 네, 형님. 목포하면 와야지. 갑니다, 형님. 형이 좀 챙겨줄게. 네, 그러면 50 받으면 그거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 행사 너무 많았는데 준호 형이 골프를 치니까 이 기업 대표님들을 좀 만나게 되면서 개그맨들도 이제 이렇게 CEO를 만나자. 그래서 골프채를 이렇게 하나씩 사주셨죠. 아, 그 김준호 선배 특유의 네. 그거 있잖아. 야, 이제 우리 개그맨들도 뭐 글로벌하게 가야 그치, 되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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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깡패들이랑 엮여선 안 그치. 돼. 그치. 아, 그 캐릭터 딱 상상하니까 딱 아, 알겠네요. 그치. 더 이상 이제 그 지방 다니면서 네. 고생하지 말고 우리도 글로벌하게 가자. CEO들 만나자. 그래서부터 이제 골프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방송에서 공개는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나라에 좀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어떤 내노라는 얼마 전에 그 네. 배민 회장님이랑 골프 한번 쳤죠. 배민 회장님. 오. 아, 좀 김봉진. 네. 네. 아, 스타트업 좀 대표님들하고도 좀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배민 쿠폰을 주시더라고요. 저 궁금한데 형님 핸드폰이 있으신가 지금? 핸드폰. 이, 궁금한 게 네. 핸드폰에 대표. 혹은 회장이라고 검색했을 때 몇 분 정도 뜨는지 아 궁금하다 아, 네. 역시 최근에 예? 이제 MC를 너무 잘해 아니 누구라고는 이제 물어보지 않겠지만 그치, 그치. 그냥 대표 네. 제 핸드폰을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 막 네. 가라오케 대표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아 맞잖아 가라오케도 대표는 아는 사람 많은데 네. 근데 다 궁금하잖아 그냥 골프를 하다 보면 인맥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잖아 야 좋습니다 우리 배민 리뷰만 달아봤지 배민 회장님하고 그러니까. 근데 오빠. 진짜 어려 보이신다. 오빠. 응? 골프 치자.
언제까지 지금 불화하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강태랑 합방할 거야 이런 거야? 언제까지 전화번호가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아예 노출을 안 하고 이제 이런 거죠. 연락처를 검색을 하시면 우선 그게 아 아닙니다. 연락처는 안 나요. 아 보여주시면 안 되고. 네. 연락처는 요거를. 근데 의외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자 우선 연락처에 왔는데 무려 전체 연락처가 4,836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물론 중간중간마다 사람이 아닌 네. 뭐 그것도 있겠지만 네. 이런 것도 있네요. 건달. 건달. 강남 건달 있네요. 네. 와. 옛날 저장. 여러분 진짜 강남 건달이라고 저장돼 있어요. 네. 네. 보여주셔도 돼요. 아니 안 되겠지. 네. 강남 세무사. 네. 네. 그리고 강남 빌딩 주인. 빌딩 주인. 야 이분 진짜 빌딩 주인. 옛날 거 이런 거. 예. 네. 좋습니다. 거기서 제가 우선 대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우와! 왜요? 맞춰보세요. 어? 맞춰보세요. 대표가 홍인규 씨 핸드폰에 대표의 연락처는 몇 명이 저장돼 있을까요? 130. 400. 138명. 138. 정답은? 없다고. 중간이었어요. 나도 몰라요. 나 처음 해봤어요. 269분이십니다. 오, 맞네. 269분이신데 대충 볼게요. 회장님은 몇 명 돼 있을까요? 회장님 나 그 인원수는 몰라. 잠시만요. 80. 아 이렇게 대표했구나. 왜요? 반은 우리나라 연예인들 뭐 예를 들면 네. 황정민 배우님이면 네. 황정민 대표님 이렇게. 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기업 대표님. 제가 아는 대표님들도 있고. 아 진짜? 네. 자 회장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많이 없을걸요? 회장님이. 우리는 회장 우리는 회장님 많잖아. 네. 아니 한 명밖에 없는데. 야 윤우님 전화번호는 네. 회장님이 무려 59분이나 저장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조금 짜치네요. 네. 회장님 아들 이런 거. 아 그렇죠. 회장님한테 잘 보려면 아들까지 성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일을 주시죠. 원래 회장님한테 바로 다리를 다가면 안 돼요. 아, 진짜 짜쳤어요. 진짜 회장님 아들. 네. 회장님이 주신 행사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아들한테 잘해야 회장님이 절 예뻐. 아니 근데 여기 있는 김준호. 준호 형도 회장님이죠. 우리 개그 쪽에서는. 네. 제 회장님 네. 아 우리 엄영수 회장님. 우리 코미디 네. 회장님이시고. 아 이보다 좀 아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아. 이렇게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건달 한번 검색해 볼게요. 건달? 네? 건달도 있나? 건달? 와, 세 군데 있다, 세 군데! 네 명! 동탄, 부산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중국구로 있네요, 그래도. 예, 그래도. 네. 아, 왜냐면 웃다! 말 동탄 무섭게 생각... 네. 중요합니다. 왜냐면 언제 우리가 위협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근처에 있는 건달 형들 같아. 맞아. 예. 제가 또 약하니까 그렇죠. 주먹 형들이랑 한두 명을 친해. 계속 보호대 찰 수 없으니까. 한두 명을 친해줘야 왜냐면 예. 누구 아니야 물어보면 또 누구 안다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자 좋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께 홍보를 한 이유가 있죠. 많은 좀 스크린 골프를 하는 또 골프를 사랑하는 BJ분들이 골프 특성상 라운딩 뭐 필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크린 골프를 할 때 뭔가 좀 더 다이내믹하게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요거는 정말 스마트폰이고 이제 화면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생방으로 보듯이 화면 전환하는 카메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저에게 마이크만 주시면은 화면 전환해서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모바일 스크린 방송하고 좀 다를 겁니다. 네. 네. 확실히 뭐 좀 너무요 더, 네. 너무 다르네요. 저한테 화를 내실 필요는 없겠죠? 운영자님 네. 너무 다르네요. 투자를 했죠? 네. 이건 몇 시에 끝나요? 아 워낙 근데 되게 지금 내가 지치셨어요? 초등학생 납치한 기분이야.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두 시간 안에 집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9시에 네. 본방 시작이잖아요. 네. 지금 8시 49분이니까 저희가 11시를 기점으로 좀 끝내드리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아니 근데 그 형수님한테 몇 시에 끝난다고 또 보고를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몇 시에 들어갈 거야 대충 카톡은 보내놨죠. 아, 항상? 아 저는 오늘 방송 끝나고 또 강남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니 식사라도 식사도 안 되시고 밥은 네. 먹을 수 있고 술은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고 너무 진다. 아니 근데 분명 내가 러블리 하죠. 되게 많이 동생이거든. 몇 살이에요? 36살이에요. 아 진짜 7살 어린 아 혹시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 형님이 캐릭터로 사시다 보면 혹시 동생들이 너무 편해서 가끔 선을 많이 넘는 동생들 없었나요? 그런 거는 뭐 그래도 동생들이 워낙 그 네.
우리는 또 허물없이 지내니까 뭐 그런 네. 거 해도 뭐라 안 하는데 저는 너무 더 미국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네, 네, 네. 가는 곳마다 그 여권이랑 그 민증을 보여줘야 돼요. 아 진짜요? 왜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미국인들이 나이 듣고 되게 놀라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그리고 골프를 치면 사람이 김국진화 되나? 되게 아니 근데 내가 아니 골프를 치면 착해져. 왜냐면 이게 매너 운동이다 보니까 조금도 막 백스윙할 때 뭐라 하면 그거에 흔들리니까 자꾸 착해지다 맞아요.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김국진 선배의 어떤 에너지도 느껴지고 스윙도 약간 비슷하죠. 맞아요. 롤모델이에요 우리 선배님. 골프가 되게 신사 스포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궁금한 게 대표적으로 지켜야 되는 매너가 혹시 뭐. 그러니까 남들 칠 때 조용해야 조용히 되고 조용히 하고. 뒤에도 원래 있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스크린이니까 가능하지 필드에서는 백스윙할 때 보이거든요. 나와달라고. 근데 스크린에서도 뒤에 나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세밀한 운동이라. 그럼 뭐 사진 찍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막 찰칵 셔터설이 이런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비매너인 거죠? 그 뭐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룰을 정하면 돼요. 우리는 오늘 재밌게 치자 그러면 상관없는데 뭐 오늘 뭐 대회 모드로 치자 그러면 다 지켜줘야죠. 궁금한 게 야구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세레머니 하면은 약간 보복구 당하잖아요. 네. 혹시 예를 들어서 골프에서 막 이글 막 홀인을 하고 나서 세레머니 과하게 하면은 이렇게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세레머니는 막 축하해줘도 축하해줘도 돼요. 네. 치기 전까지만 조용해줘요. 치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겐생 아니 당구에 약간 우리 일제 잔재라 그럴까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골프에 구찌 네. 구찌라 그래요. 입 구찌가 일본말로 입일 거예요. 입구. 아마 예, 일본말 잘하시는 분들 구찌 구찌라는 말을 해요. 구찌가 무슨 뜻이야? 평촌 아니 겐세이가 구찌예요. 아 골프에서 네. 겐세이는 구찌군요. 네. 나 처음 알았어. 아, 야, 그래서 나는 항상 왜 구찌가 왜 구찌라고 하는 건가? 그게 입이래요 일본말로. 일본말 잘하시는 분 네. 넌 구찌가. 네. 소데스카. 구찌가 입이라는 표현이라. 소데스카. 네. 저 마이크. 네. 약간 세 분 하시고 두 분에서 마이크 차시면. 아 네네. 그러면은 저희 마이크 차고 오겠습니다. 네. 시장님. 네. 아, 머리 묶으니까 뭔가 몰랐어요. 활동이 있잖아. 나 네. 아니요. 네. 제가 아, 진짜 몰랐어요. 방송국이네요. 네? 저기도 완전 방송국이에요. 와 아, 진짜 대박이야. 귀여우시다.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아 진짜? 응. 너 알았어? 뭐? 그거 알려줘야지. 이게 중요한 차. 내가 사투리 같은 건 줄 알았어. 오 미안하다. 미시즈라니요. 네. 다들 결혼한 게 아니라 얘만 결혼했어요. 맞아. 동탄 남들. 아, 네, 제가. 동탄 살아? 아니. 동탄 남들. 여자들 하시는데 아니, 나 진짜 너무 영광이다, 그렇지 않아? 안녕하세요, 홍인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홍인규입니다. 이쁜 애가 하나도 없다고? 아니, 그런 거만 읽지 마. 그런 거 읽는.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더 그거 하는 거야. 네, 다시 봐봐. 일부러 그러는 거야. 한 명 주문 있을걸? 네, 지훈입니다. 네, 들어갈게요. 어떡해, 너 못 치우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그 PD님 그 송출할 준비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거 점프 걸어드릴게요. 점프 걸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는 제가 기획자이자 MC이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편하고 심지어 골프도 못 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좀 긴장이 될 거예요. 왜냐면 아, 진짜 긴장돼. 뭔가 맨날 방송에서 저 요즘에 골프 치러 가요. 여러분들 골프 하세요. 별 진짜 별의별 맞잖아요. 골프 진짜 좋아요. 근데. 네, 그거 맞는데 그렇죠. 약간 좀 나대놓은 게 있어서 아니, 오늘 그냥 골프 못 친다고 아니, 골프 안 치는 애들이 항상 좀 조용히 좀 해볼래? 제가 MC인데 조용히 하면 그러니까 순간 나도 말할 기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인 게 오늘 보여주면 와 너 진짜 골프에 진심이구나. 맞아, 진짜. 만약에 오늘 못하면 야 너 골프 왜 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진짜 전 진심이라서 좋습니다. 예. 그 와중에 예. 능력이 안 될 뿐인 둘이 부부예요? 아니 왜 그래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아 이 친구도 그래 너도 개그맨 될 수 있었지 생각해보면 있지 않아? 주변에 개그맨 하는 친구도 있지 않아? 아니 나 기비 언니? 양기비? 양기비? 양기비도 내가 소개시켜. 아 됐나요? 네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10초만 기다리시면 고화질로 넘어갈게요. 와.